인터넷에서 한국이 세계 1등인 몇 가지를 본 적이 있어요. 근데 그거를 여보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. 한국이 세계 1위인 거, 인터넷 속도, 세계 1위래요. 미국보다 빨라요. 맞아, 맞아. 미국보다 빨라요. 그리고, 치안. 치안이 세계 1위래요, 세상에. 싱가포르보다 더 좋구나. 와, 와. 일본, 타이완, 홍콩보다 더 좋네. 저는 일본이랑 타이완 가봤어요. 근데,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갔더니, 치안이 진짜 미국 치안은 납치, 실종, 유괴가 엄청 많은데 범인을 잡지를 못하고 사람도 못 찾아요. 그래서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되고요. 그리고 아무튼 그래요. 이번에 그 폭동 났을 때도 사람들 때리고 죽이고 물건 훔쳐가도 그거를 벌을 줄 수가 없잖아요. 벌을 주지도 거의 않았고, 잡질 못해요. 잡질 못해요. 그래서 한국이 치안이 되게 한국에서만 살았을 때는 좋은지 몰랐는데, 이게 좋은 편이라는 거 알았고, 그리고 공주 화장실 청결도가 세계 1위래요. 맞아. 한 10개 나라 정도 다녀봤는데, 맞는 것 같아요. 한국 화장실 제일 깨끗해요. 미국은 안 깨끗해요. 백화점 아니고서는. 그리고 지하철이랑 환승 시스템이 한국이 세계 1위래요. 그렇구나. 저는 미국 지하철 위험하다고 해서 타본 적도 없어요. 그리고 일본은 지하철 역은 많이 갔는데 지하철을 타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어요. 그게 좀 아쉬워요. 근데 이제 방사능 터지고 그 일본이 되게 지금 되게 나쁘게 하잖아요. 그래서 앞으로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재활용, 쓰레기 재활용률이 세계 1위래요, 한국이. 근데 미국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안 해요. 그냥 옛날, 안 해요. 옛날에도, 한국도 옛날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안 했다고 하던데, 그냥 막 한꺼번에 다 버렸다고. 미국은 한꺼번에 다 버려요. 그래서, 버리는 사람은 너무 편해요. 엄청 편해요. 분리수거 안 하니까. 근데 뭔가 비효율적인 게겠죠 뭐. 그리고 배달 문화가 세계 1위래요. 너무 좋아요. 배달의 민족이랑 요기요 너무 좋아요. 그 다음에 위조 지폐 감별 기술이 세계 1위래요. 너무 신기하다. 한국 돈은 위조하는 것도 쉽지 않대요. 신기하다. 왜 이렇게 잘났는지 몰라. 너무 잘났어. 한국 너무 잘났어. 분단 국가인 게 아쉬워서 그렇지. 그리고 물이 깨끗한 게 세계 1위래요. 옛날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.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수질이 되게 안 좋다고? 저는 캘리포니아는 물에 석회가 진짜 많아요. 그냥 설거지하고 나면 석회가 싱크대랑 그릇들에 석회가 막 있고, 만약에 물을 끓이면
냄비에 이렇게 띠가 생길 거예요. 아마 석회띠. 그리고 물을 만약에 다 끓여서 완전 증발시키면 아마 석회가 냄비 바닥에 하얗게 남을 거예요. 아, 그리고 스팀 다리미에다가 정수기 물 말고 석회 물, 수돗물 넣으면 큰일 나요. 그물 나오는데 막 석회가 막 하얗게 끼고, 그리고 그 다리미 밑에 구멍, 전체 구멍에 석회가 막 하얗게 껴가지고 옷에 하얗게 석회가 막 묻어요. 그리고 정수기 물은 또, 아, 정수기 물이래. 가습기에, 제가 전에는 몰랐는데, 가습기에 정수된 물을 넣으면 안 된대요. 수돗물을 넣어야 된대요. 근데 정수기 물을 넣으면 세균이 더 많이 번식한대요. 근데 미국은 수돗물을 넣었다가는 가습기 고장 나요. 석회 너무 많아서. 이래저래 가습기 미국에서 쓰기 힘들 것 같아. 어? 근데 그 생수병 꽂는 가습기도 있긴 있는데. 가습기는 좋긴 한데 또 더럽기도 해요. 거기 금방 세균이랑 곰팡이가 금방 생겨서 청소하기도 힘들고. 그리고 그 다음에는 관공서 업무 처리 속도가 세계 1위래요. 대박. 한국은 여권 만드는데 뭐 3일에서 일주일 걸리잖아요. 근데 미국은 여권 만드는데 한달 넘게 걸려요. 그리고 이번에 제 운전면허증 갱신했더니 그냥 그 자리에서 그 플라스틱이 만들어져서 주는 거예요. 새로 사진 주니까 그게 플라스틱에 제 사진 들어가서 바로 주더라고요. 근데 미국은 거의 한달 걸릴 거예요, 아마. 아무튼 미국은 관공서 업무 처리 속도가 진짜 느려요. 진짜 느려요. 그리고 뭐 하려면은 무슨 업무 처리 하려면은 아침에 새벽에 가서 줄 서야 돼요. 아침에 8시 전에 가서 줄 서면 막 기본이 3, 4시간이에요. 만약에 운전면허 시험장 그런 데 가면은 기본이 그냥 3, 4시간이에요. 그리고 무슨 주민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. 뭐 구청이나 거기 소셜 어피스라고 하는 데 가면은 거기도 아침에 8시에 들어가면 막 오후 4시에 끝나기도 해요. 관공서 처리 속도 한국이 세계 1위래요. 뭐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. 제가 옛날에 필리핀에서 일한 적 있었거든요. 근데 거기도 속도 진짜 느렸어요. 일 처리가 안 돼. 인간들이 일을 안 해요.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. 한국은 참 똑똑한 그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. 아, 한국 세계 1위인 거또 있다. IQ, 평균 IQ 세계 1위래요. 근데 미국에 가보니까 진짜 멍청한 거예요. 막 사람들이 백인이나 이런 말 해도 되나? 미안하지만 백인이나 흑인이나 남미 사람들이나 완전 되게 멍청한 거예요. 물론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도 있죠. 어떤 인종이든 뭐 의사 뭐다 있어요. 똑똑해요. 회사 잘 다니고 뭐 간호사도 잘하고. 아무튼 평균적으로 되게 한국 사람들이 이게 똑똑한 거고 미국 갔더니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되게 멍청해요. 마지막으로 의료보험. 국민 의료보험이 세계 1위래요.